구 모양으로 모션되는 타이포그래피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스터 컴포지션을 만들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클릭하시고요. 컴포지션 네임은 마스터라고 입력하시고요. 프리셋 목록 버튼 클릭하시고 HDTV 1080 2997 선택하시고요. 오케이 버튼 클릭해서 마스터 컴포지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홀더로 사용될 컴포지션을 다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컴포지션 메뉴에서 New Composition 선택하시고요. 컴포지션 네임은 텍스트 홀더라고 입력하시고 프리셋에서 역시 HDTV 1080 2997 그대로 두시고 OK 버튼을 클릭해서 텍스트 홀더 컴포지션을 만들게요. 여기에 텍스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선택하시고요. 컴포지션 클릭하시고 텍스트를 타이핑해 주세요. 셀렉션 툴 선택해 주시고요. 캐릭터 패널에서 서체 종류, 크기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기는 15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가로 기준 가운데 정렬 클릭, 세로 기준 가운데 정렬 클릭하시고요. 중심 축도 텍스트의 센터로 이동하기 위해서 Alt, Ctrl 키를 꾹 누른 채로 홈 키를 한번 눌렀다 떼주세요. 이제 컴포지션 사이즈를 텍스트 크기에 맞추겠습니다. 컴포지션 메뉴에서 컴포지션 세팅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드 값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수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좌우 크기에 맞게 컴포지션 사이즈를 줄여나가면 되겠습니다. 세로 값도 줄이도록 할게요. 이때 가로와 세로 값을 별도로 조절을 하시려면 Lock Aspect Ratio 2의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컴포지션을 텍스트 크기와 맞게 조절이 됐으면 OK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텍스트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Ctrl C 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를 클릭해서 커서를 위치시키시고요. 엔터 키 누른 다음에 Ctrl V 키를 눌러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을 축소해 보도록 할게요. Magnification 목록 버튼 클릭하시고요. 33.3%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모두 선택하고 줄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줄 간격은 캐릭터 패널에서 Set the Leading 수치를 드래그해서 줄 간격을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텍스트를 다시 복사하고 붙여넣도록 할게요. Ctrl C 키 눌러서 복제하시고요. 두 번째 줄 오른쪽을 클릭해서 커서를 위치시켜 주시고요. 엔터 키 누르고 Ctrl V. 다시 한번 엔터 키 누르고 Ctrl V 키를 눌러서 텍스트를 붙여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에 포지션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하고 P 타자해서 포지션 옵션을 펼쳐주시고요. 인디케이터 0초에서 포지션 스탑워치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6초로 가겠습니다. 타임 코드 클릭하고요. 6점 입력하고 엔터 키를 쳐주세요. 포지션의 오른쪽 수치, 세로 값이 되겠죠. 오른쪽 수치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가장 마지막에 텍스트가 컴포지션 안에 배치되도록 이동해 주겠습니다.
이제 마스터 컴포지션으로 건너가고요. 텍스트 홀더 컴포지션을 타임라인으로 배치하도록 할게요. 마스터 컴포지션 클릭하시고요. 앞에서 만들어진 텍스트 홀더 컴포지션을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배치하시고요. 여기에 효과를 줄 것인데요. 우리가 사용할 효과는 모션 타일입니다. 이펙 앤 프리셋 패널에서 TILE라고 검색을 하실게요. 그리고 모션 타일 효과를 텍스트 홀더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시켜주시고요. 가로와 세로로 반복을 하기 위해서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아웃풋 위드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가로값을 반복시켜 주시고요. 아웃풋 하이 수치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세로로 반복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효과를 하나 더 적용을 할 건데요. CC 스피어를 적용할 것입니다. 이펙 앤 프리셋 패널에서 CC 한칸 띄우시고요. SPH라고 검색을 하실게요. 그리고 CC 스피어 효과를 1번 텍스트 레이어에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구 모양이 되고요. 확대를 하기 위해서 S 타자를 해주시고요. 스케일 옵션이 펼쳐지면 스케일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확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시고요. CC 스피어 효과의 로테이션 꺽쇠를 클릭해서 옵션을 펼쳐 주시고요. 로테이션 X, Y, Z의 초침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각도로 회전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만약 조명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입체감을 표현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쉐이딩 꺽쇠 클릭해서 옵션을 펼쳐주시고요. 앰비엔트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조명 효과를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50 정도로 가도록 할게요. 이제 로테이션 Y 모션을 줘보도록 할게요. 로테이션 Y 스탑워치를 클릭하시고요. 인디케이터는 0초입니다. 타임 코드 클릭하고 6점 입력하고 엔터 키를 쳐서 인디케이터를 6초로 이동하고요. Y 로테이션 수치 클릭하고 마이너스 360 입력하고 엔터 키를 치고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의 색상이나 크기들을 변경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텍스트 홀더 컴포지션 클릭해서 건너가시고요. 텍스트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줄 간격이나 텍스트 크기, 텍스트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et the reading 수치를 증가시켜서 줄 간격을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컬러는 노란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변경하시고 마스터 컴포지션으로 가면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생해 볼까요?